학력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 졸업자 대비 임금이 고교 졸업자는 63%, 중학교 졸업 이하는 4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졸자를 100%로 한 교육 수준별 임금은 중졸이하 47.6%, 고졸 63.3%, 전문대졸 77.0%, 대학원졸 147.1% 수준이다. 이는 대졸자 월급을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중졸 이하는 142만 8천 원, 고졸은 189만 9천 원, 전문대졸은 231만 원에 그치고 대학원졸은 441만 3천 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뜻이다. 전년 대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의 임금 수준은 각각 2.8%포인트, 1.7%포인트, 2.1%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대학원졸은 3.6%포인트 증가해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수준 격차는 더 벌어졌다. 통계청은 교육 수준의 임금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고졸 이하는 더 낮아진 반면에 전문대졸 및 대학원졸의 임금 수준은 더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기준 우리나라 25에서 64세 국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다.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얘기다. 같은 해 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65.1%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줄면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뉴스 1 한종수 기자 제프 앤 무전 케이아